얼마 전 취직을 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사장님이 차 키를 주시면서 저한테 운전을 부탁하더군요. 직원들이 의아해서 사장님이 직원한테 운전을 시킬 분이 아닌데? 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사장님을 모시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보는 외제차였어요. 운전석에 앉는 순간 핸들과 의자가 제 체형에 맞게 움직여지더라고요. 언뜻 봐도 최첨단 차인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며 목적지까지 가는데 마치 사장님이 2차 면접을 보시는 듯 저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시더군요. 운전을 하면서도 말을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한 이 사장님께서 내리시면서 이따가 오후에 내가 전화하면 그때 시간에 맞춰서 다시 오게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야 이런 외제차를 또 언제 몰아보겠나 싶어서 약간 더운 날씨인데 에어컨도 안 틀고 한쪽 팔은 바깥에 내놓고 약간 건방지게 내 차인 것 마냥 운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만수냐? 나 외제차 타고 있어 엄마. 외제차? 네가 그런 차 어떻게 타? 아 몰라. 사장이 어디다 좀 데려다 달라고 해서 내려주고 지금 혼자 운전하고 가고 있어. 야 차 죽인다 이거. 아! 그렇게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 룸밀러 앞에 뭔가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겁니다. 센서인 것 같기도 하고 조그만 불빛 같은 게 반짝거리는 게 국산차에서 볼 수 없던 거였어요.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치더군요. 혹시 사장님이 내리신 후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려고 일부러 운전을 시키고 볼일을 보는 척 하는 거 아닐까? 전 그게 분명 몰래카메라라고 확신을 했어요. 사람 바보 아니야. 미치겠다 진짜. 순간 아까 그 친구랑 통화했던 전화 통화 내용들이 생각이 났어요. 되돌릴 수 없는 그 태도와 멘트들 다시 수정하고 싶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진동으로 전화가 온 것처럼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니, 네 여기 회사 직원들도 좋고요. 회사도 깨끗하고 특히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인자하시고 직원들을 아낄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라며 회사 칭찬과 사장님 칭찬을 혼잣말하고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겠지 하고 안도심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을 태우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며 목소리를 띄어 말했습니다. 앞에 룸밀러에 달린 카메라를 잔뜩 의식하며 사장님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 교육 좀 받느라고 했어. 역시 사장님은 다르십니다. 아직도 공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취소돼갖고 교육 받고 왔어. 면허 취소? 그럼 이 운전이 2차 면접이 아니었던 건가? 약간 주춤하며 사장님께 룸밀러에 붙어있는 센서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사장님 근데 이건 뭔가요? 사장님의 대답 몰라! 진짜 최고다! 사장님 이건 뭔가요? 몰라 몰라고 뭐냐? 10살짜리 우리 딸은 책을 즐겨봐요. 요즘엔 백과사전 비슷한 책을 보는데 그 책을 통해 스스로 많은 지식을 습득했더군요. 얼마 전 일입니다. 우리 집에 놀러온 7살짜리 조카가 제게 난해한 질문을 했어요. 이모, 아가는 어떻게 생겨? 이걸 어떻게 7살에 맞게 설명해 줄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라고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바보야! 너 그것도 모르니? 언니는 알아? 만자와 정자가 와우.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아가가 생긴 거야. 헐 대박. 몰랐었어 헐. 저보다 더 해박하게 알고 있더군요. 조카는 딸에게 계속 질문을 했어요. 정말? 그럼 난자랑 정자는 어떻게 만나? 그러자 우리 딸 그것도 모르냐는데 타박하는 목소리로 야! 너 그것도 몰라? 어 바보! 일단 약속부터 잡아야지! 야 너 친구 만날 때 약속하잖아 그치? 정자하고 난자가 약속을 잡아서 만나면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제 딸이지만 참 웃겨요. 약속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길을 걷다가 땅바닥에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얼른 달려들었어요. 아싸 1,000원! 어? 아니네? 그건 1,000원짜리가 아니라 조잡한 느낌의 쿠폰이었어요. 어, 얘 뭔데? 술 마시기 일회용권? 어디 술집 건가? 몰라, 한번 찾아서 가볼까? 친구랑 두런두런 얘기를 하며 다시 걸어가는데 웬 아저씨가 다급한 몸짓으로 바닥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어요. 학생들! 혹시 이 땅에서 종이 하나 못 봤나? 요만한 그게 쿠폰이라고 써있는데? 아, 이거요? 저는 아까 주신 쿠폰을 건네드렸어요. 아, 네, 쿠폰! 맞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쿠폰을 무슨 보물단지 잡듯이 소중히 잡으셨어요. 자세히 보니 눈가에 이슬도 맺혀있었어요. 저는 저기 저렇게 도대체 뭔 쿠폰인지 궁금해졌어요. 아, 이 쿠폰이 뭔데요? 아, 이건 우리 마누라가 준 술 마시기 1회 이용 쿠폰인데 이걸 한 달에 두 장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 장을 잃어버릴 뻔했으니까 아우 정말 고마워요. 예? 그럼 이 쿠폰이 없으면 술을 못 마셔요? 그냥 마시면 안 돼요?
그랬다간 죽어요. 그 말을 하는 아저씨의 표정이 정말 불쌍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내키는 대로 막 드시는데 친구랑 다시 걸어가면서 아저씨가 참 불쌍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또 땅바닥에 같은 쿠폰을 주었어요. 뭐야? 어 쿠폰. 어 이건 다르네. 스킨십 1회 이용권. 어머 그건가 보다 야. 어머 그런가? 야 이건 귀엽다. 나도 결혼하면 쿠폰 만들어 써먹을까? 저와 친구는 얼른 뒤돌아서 아직 멀리 가지 않은 아저씨께 아저씨 쿠폰 한 장 도착했어요 하며 쿠폰을 내밀었어요. 아저씨는 아 그건 버려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버려요. 그건 버려도 됩니다. 그냥 못 본 척 그대로 돌아서 줬어요. 그 아 아저씨. 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풍기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풍기 곳곳을 다니며 배달을 하시죠. 하지만 시골에서의 배달은 유난히 힘든다는 점 아시나요? 모르죠. 모르시죠. 저희는 모릅니다. 서울에서는 땡땡빌딩 3층 휴게실로 갖다주세요 라고 하면 되지만 시골은 박병철 씨 댁 옆에 있는 은행나무 뒤에 길을 타고 돌아갔고요. 임성철 씨 댁에서 둥두 둘 쪽으로 돌아갔고 사과나무 많은 데로 와갖고 빵빵 그렇게 누르죠. 힘들겠네요. 이렇게 배달이 들어오죠. 이러한 배달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저희 아버지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루는 이러한 배달이 유난히 많은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용천동 또랑에 상류에 있는 파란 텐트와 창락사과 아직 안 딴 과수원 뒤에 있는 삼포의 배달을 러니어 완수하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야, 이게 어떻게 기억하시고 가시는 거야. 아버지께서는 너무 힘들었다면서 어머니께 불만을 늘어주셨죠. 다시는 이런 데 받지 마라. 어떻게 찾아내는 거고 어? 앞으로는 안 갈 거야 내가. 다음 배달은 어디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머뭇거리시기만 할 뿐 선뜻 배달 장소를 말하지 못하셨어요. 어디냐고. 그제서야 어머니께서는 배달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삼가동에 개 짖는 집이요. 개가 안 짖으면 어떻게 그날 갔는데. 그날따라 아니 갔는데 그 시간따라 개가 안 짖으면 뭐, 개 짖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삼가동에 개 짖는 집. 네. 그날 아버지는 삼거동 일대에 개 짖는 집 총 4집을 발견하셨고 장장 30분을 헤맨 끝에 그 힘든 배달을 완수해내셨답니다. 어머님이 주문을 잘못 받았네요. 개 짖는 집. 같은 아파트 이웃인 40대 언니의 얘기예요. 언니는 다음 날이 남편 생일이라 동네 빵집에 갔대요. 그 빵집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매일 빵을 직접 구워서 장인의 정신으로 파시는데 언니가 남편 생일이라며 케이크를 주문하자 케이크 위에 글씨는 뭐라고 적어드릴까요? 물으시더래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더 적어줄 내용은 없습니까? 언니는 고민하다 그럼 아래에는 항상 건강하길 바래요 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주문하고 다음날 케이크를 찾아 집으로 왔어요. 가족과 손님이 모두 모이고 생일상을 차려 케이크를 꺼냈죠. 케이크는 이렇게 써있었대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래는 항상 건강하길 바래요. 때는 5년 전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한참 언론 매체에서 생식과 채식의 열풍이 불어 굳게 마음먹고 아는 분의 권유로 같이 3박 4일간 생식 체험을 하러 이천의 작은 그 캠프에 갔어요. 첫날 도착하여 짐을 풀고 우선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풀만 먹어 배는 고프겠지만 고작 3박 4일이고 몸도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에 캠프에 있는 30여 명은 행복한 상상을 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식 가이드 아저씨가 풀 하나를 가리키며 이건 토끼풀인데 먹어도 됩니다 하면서 직접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꺼리면서도 한두 명씩 맛을 보았어요. 껄끄럽고 텁텁하고 맛도 향도 이상했지만 아 이런 게 생식 체험이구나 하고 밥 때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밥을 안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왜 밥을 안 주냐고 하자 길을 걸으며 풀 먹지 않았냐고. 누가? 뭐야? 아니 길을 걸으며 풀을 먹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우리 모두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였어. 다음날 우리는 아침부터 또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지 말아야 할 풀을 배웠습니다. 그날 오후 산 사이로
해가 지는 멋진 석양을 바라보며 우린 느꼈습니다. 배고프다. 이건 살아야겠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젠 10만이가 다 되어갑니다.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생식 가이드에 이런 말. 아, 여긴 드실 수 있는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라는 한마디에 사람들은 술 뜯기 시작합니다. 서로 더 많이 먹으라고 경쟁하고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린 산과 들판에 풀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예, 살기 위해서 입으로 제초 작업을 한 거야. 마지막 날 오전에 짐을 꾸려 빨리 갈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또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식 가이드 아저씨 한마디. 우리가 풀 뜯어먹던 길을 가리키며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길로는 가지 마세요. 다음 기수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실 곳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 실화야? 실화야? 와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다음 기수분이 오셔서 식사하실 곳입니다. 와 아이고야 이거. 마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앞자리에 정겨워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타셨어요. 임자? 근데 버스가 땡땡병원 가는 게 맞겠지? 아이 그럼요. 앞에 써 있는 거 봤어요. 땡땡병원은 그 동네에서 큰 병원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 버스가 그 병원을 가긴 하는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심정이 빨라지더라고요. 말씀드리다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아이고 할배 땡땡병원 가려면 지금 이거 타면 안 돼요. 안 돼. 이거 안 가. 그게 아니고요. 반대로 가야 돼요. 할아버지는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었더니 큰 소리로 기사 아저씨께 아이 기사님 이 버스가 땡땡병원 갑니까? 아이고 예 전에 지나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버스가 땡땡병원을 가는 거죠? 아니 지나쳤다니까요. 지나쳤다니까요. 한바탕 큰 소리가 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됐어요. 작은 마을 버스에 탄 대여섯 명의 승객들과 기사님들은 본인들이 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린 다음에요. 어떻게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드려요? 심지어 앞자리에 새침이 보이는 여대생까지 다음 정거장 말고 다다음 정거장이 내리는 게 반대편으로 가기 쉬워요. 또 다른 승객은 아니 그 700-2번이랑 730번이랑 뭐 이런 거 타면 환승도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다다음 정거장에 내리시면 되겠네요. 그게 제일 나아요. 다들 한밤중에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입을 한번 못댄 사이 마을버스 안에서는 내릴 곳 환승할 차까지 모두 안내가 됐어요. 할배요 지금 이제 내릴 준비하세요. 이제 다음 정거장이네. 환승만 하면 돼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안 내려. 나머지 승객들은 모두 안절부절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느긋하게 앉아 계셨어요. 아이 할아버지 이거 이제 곧 정거장이에요. 건너 타셔야 돼요. 안 내려. 모두 어쩔 줄 몰라하며 할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할머니가 앙칼지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땡땡병원에 다음 주 예약이에요. 지금 안 가고 그냥 알아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다들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 다음 주에 갈 거예요. 그렇게 마을버스 안에 최첨단 환승 시스템 안내 시스템은 조용히 영업을 끝냈어요. 할아버지 진작 좀 알려주시 그랬어요.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었습니다. 거의 첫사랑인지라 눈만 뜨면 보고 싶은 시절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너무 엄하셔서 날만 어둑어둑해지면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우리는 일생 최대의 완전 범죄로 1박 2일 바다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회사에서 워크숍으로 강릉을 간대요. 어우 피곤하고 가기 싫은데 하며 눈치를 살피는데 엄마는 흔쾌히는 아니지만 어쩌겠냐 가야지 하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가는 내내 마음 무겁고 당시 삐삐가 울리지 않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삐삐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집이었습니다. 가슴은 쿵쾅쿵쾅. 내가 전화가 없자 드디어 4444란 번호가 뜨더군요. 네, 옛날에 이런 거 많았는데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네. 안 되겠다 싶어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느닷없이 회사 언니를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잠깐만 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중전화 옆칸에 어떤 여자가 있는 걸 발견하고 다짜고짜 제 수화기를 가리키며 받으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한지라 얼떨결에 엄마랑 통화하게 된 그 여자. 엄마는 우리 애 잘 좀 부탁한다 그러시면서 안심을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 여자는 다행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러면서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생에 그렇게 급박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명의 은인을 만난 것처럼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 여자분은 저를 부르시더군요. 잠깐만요. 네? 무슨 일로? 그녀의 한마디. 저도 부탁 좀. 그 여자도 저랑 똑같은 처지였던 겁니다. 그녀의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저 역시 네네 라는 대답과 함께 저도 한 여자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저녁시간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 누나는? 어,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는 생각에 누구세요? 라고 묻자 어느 아줌마가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층 903호 사는 사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 전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딸이 있는데요. 얘가 고3이에요. 지금 한창 공부에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하는데 윗집 애들이 쿵쾅거려서 딸아이 공부에 방해가 되세요. 주의를 부탁해도 고쳐지질 않아요.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누나는 저희는 1003호가 아니라 1103호인데요. 했죠. 그러자 아주머니 약간 망설이며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말인데 실례지만 제가 여기서 좀 뛰어도 될까요? 다 해봐라 이거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대화를 거실에서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아주머니에게 들어오시라고 했답니다. 아이고 들어오세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아버지와 청소 중이시던 어머니 앞에서 마구 뛰는 거죠. 마치 신들린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야, 지독하다. 그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께서는 걸레질하던 마대 자루를 전해주시면서 이것도 좀 써보세요. 바닥 쌈났구나, 쌈났어. 하셨고 그 아주머니는 마대 자루를 오른손에 쥐고 바닥을 부셔버린 듯한 기세로 5분 동안 아랫집에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행위를 마치셨고 고맙단 말과 함께 나가셨습니다. 이를 보시던 아버지께서는 저 여자는 미친 여자야.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께서는 그 아주머니와 엘리베이터에서 재회를 하셨습니다. 아니, 요새 천사모는 좀 조용한가요? 라고 물으시자 어머니는 네 덕분에요 고맙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또 그러면 다음에 와서 또 한번 뛰세요. 라며 훈훈한 대화를 나누시며 친해지셨다고 합니다. 야, 되게 좋은 방법이다. 제 친구는 연어도 아닌데 귀소 본능이 강해요. 술만 먹으면 집에 가요. 한창 술자리가 무르익어서 돌아보면 애가 없어요.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그날은 그 친구가 군대 가기 직전 위로 술자리였는데 친구는 내가 오늘은 올만큼은 뭐고 죽는다 내가 나 집에 안 가 선언했지만 여러 번 그 친구의 기소 본능을 경험한 친구들은 야야 쟤 잡아 지갑이랑 핸드폰 빼서 빨리 아 빼서 못 가게 붙잡아 두고 흐드러지게 술판을 벌렸더랬죠. 그런데 또 한참을 마시다 보니 그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지갑도 없고 차비도 없는데 어딜 갔지? 이 독한 놈 기소 본능 걸어갔나? 하고 다들 집에 갔어요. 다음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엄청 쑤시더래요. 그냥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나 했는데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오더래요. 학생! 이 자전거 버려도 돼? 자전거? 생각해보니 길에서 자전거 하나를 주워 탄 기억이 나더래요. 술 먹고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왔지? 싶어서 얼른 나가보니까 자전거가 고무 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쇠바퀴만 덜렁이는 자전거를 보며 경비 아저씨가 학생 대단했어! 아 불꽃을 튀기면서 자전거 타고 오는데? 어우 난 서커스다인 줄 알았어. 불꽃을 팍팍 튀기면서 학생이 막 오는 거야. 나는 서커스다인 줄 알았어. 정말 멋지더라고. 이거 버려도 돼? 그래만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구경하고 한참을 웃었다고 하네요. 이야. 오빠 반에는 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했던 친구가 있었답니다. 소위 말해 싸가지 없게 말하는 친구죠.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친구들 서너 시서 함께 도시락을 먹을 때도 여지없이 자기 입맛에 안 맞다 싶으면
야, 너네 엄마 진짜 요리 못하신다.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싸주신 거니? 요리학원 좀 다니시라고 해. 뭐 요딴 식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오빠네 반에는 입냄새가 정말 무지하게 심각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와 대화를 할 때면 친구들이 슬쩍 입과 코를 가리고 대화하거나 조금 떨어져서 대화를 했었지만 차마 친구가 민망해할까봐 어느 누구도 그 친구의 입냄새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직설적인 그 친구와 입냄새가 심한 친구가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대화를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직설적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똥 맺어! 야, 직설적인 친구. 야, 제대로 저질렀네요. 저질렀네요. 네. 직설적인 친구들을 만나줘야 돼요. 군인인 남친이 휴가를 나왔어요. 친구들과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했죠. 그러다가 친구들과 필이 꽂혔는지 단란한 주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군인이어서 카드가 어머니 카드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우선 그곳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여기 카드 명세서에 뭐라고 찍히나요? 그러자 그 직원이 걱정 마세요, 절대 안 걸리게 해드릴게요 하더랍니다. 직원의 말에 안심한 남친은 신나게 놀았죠. 그리고 마시고 뻗어서 다음날까지 친구 집에서 자고 있는데 문자로 사용 내역을 받으신 어머니가 남친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무슨 빵을 40만원을 주셨냐. 무슨 빵을 40만원을 주쳐먹냐. 엄마 배가 고파서. 새벽 4시에. 많이 고팠어. 그래, 알았다, 밥을 먹지 이 자식아. 알았다, 그거 이 자식아. 단란 주점에서 카드 명세서를 빵 집으시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남자 서너 명이 새벽 4시에 빵을 40만원을 주면. 너무 순진하시는 우리 어머님. 이건 제 친구의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외국인이랑 같이 잠깐 이태원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외국인은 주한미군으로 있다가 한국으로 여행 왔다고 하더래요. 그러던 와중에 외국인은 스케치북 낙서하듯이 아주 쉽게 몸에 문신을 새기잖아요. 그중에 글자 새기는 걸 레터링이라고 하던데 그 친구 외국인이 몸에 레터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친구가 그럼 무슨 단어 새길 건데? 라고 얘기하자 외국인이 소주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 소주. 소주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거지? 한글로 군인이라고 해. 내가 메모지에 적어줄 테니까 가서 그렇게 보여줘. 외국인은 땡큐 땡큐 고맙다고 인사하고 홍대 앞에 가서 문신을 등에 새기려는데 적어도 메모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인터넷 번역기를 솔조라고 검색하고 나온 한글을 문신 새기는 분께 보여주고 새겼대요. 그분은 좀 의아했지만 외국인이 보여준 대로 문신을 새겼고 외국인 오른팔에는 이 두 글자가 선명히 써있대요. 사병. 장교는 아니지. 어체를 짧게 짧게 썼네요. 건망증이 심한 친구가 있다. 그 이름 김영준. 고1 때 실화. 남자 고등학교를 다닌 관계로 당시 수술로 소지품 검사가 있었다. 그날도 교련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소지품 검사를 했다. 이상한 물건 가지고 있는 놈들 다 일어나. 수지서 걸리면 10대. 사진 납세하면 3대단. 일명 빨간책, 비디오, 담배 등등 학생 신분으로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띄엄띄엄 자리를 일어났다. 그 중에 우리의 친구 용준이도 일어나 있는 게 아닌가. 선생님은 일어난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가르치며 넌 뭘 가지고 왔나? 빨간책이요. 넌 비디오 테이프요. 넌 세대 팍팍팍. 너도 세대 팍팍팍. 사랑의 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용준이를 가르치며 선생님이 부르셨다. 넌 뭘 가지고 왔어? 담배요. 너 뭐 임마? 꺼내봐 자식아. 담배를 무지 싫어하는 선생님은 몹시 흥분한 모습으로 용기를 다그쳤다. 용기는 벌벌 떨면서 가방을 뒤집어지고 막 주머니고 막 심지어 하얀 몽아미 그 볼펜에 막 뒤지며 다 뒤지면서 한마디 했다.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는데요. 팍팍팍팍팍팍. 그날 용기는 뒤지게 맞았다. 근데 왜 맞았을까? 아, 분명히 담배를 넣은 것 같았는데. 아, 안 갖고 왔네.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는데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나이 40 중반으로 가다 보니 신세 한탄이 한탄 배틀이 붙었대요. 아 진짜 씨,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줘도 집에서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산다 내가. 집에 가면 집사람 눈치 보고 애들은 좀 컸다고 방에 틀어박혀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고
살맛이 안 난다 안 나냐. 어? 야 그러니까 맨날 공국만 올라와도 반찬 투정도 못하고 어쩌다 술 한잔 하고 가면 혼나고 또 그냥 잠만 자고 잠만 잔다고 혼나고. 그때 묵묵히 얘기만 듣고 있던 동현이가 이불렸어. 야 내가는 그래 집에서 큰 소리도 못 치고 사나 그래. 야 못 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그건 넌 큰 소리 치고 사냐 인마. 그래 내놔 할력 있으면 당당하게 다 얘기한다. 뭐라 그러는데 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집사람한테 하도 버럭 큰 소리를 쳤어요. 야! 내 설거지 다 했는데 담은 뭐할까? 빨래할까? 청소할까? 뭐할까? 뭐할까 내가? 그러고 휴일날 집사람 밥 안 주고 자고 있으면 안방 문을 팍 열고 야! 내 지금 라면 먹을 건데 니도 먹을래? 안 먹으면 내만 먹는다니. 어? 내를 할 말 다 하고 살아 임마. 큰 소리 치고. 알죠. 우리는 모두 집에서 큰 소리 치며 사는 동현이가 너무 부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것도 집에서 큰 소리 치는 거 맞죠? 저는 놀이복지원에서 자원봉사합니다. 어르신들의 놀이문화 중 게이트볼은 단언컨대 완벽한 운동입니다. 볼을 치시면서 커플도 많이 생기시고 운동도 되시고 참 좋은 운동이죠. 이번 가을엔 큰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어요. 봉사자 총각, 이번에 우리가 꼭 우승할 거요. 이기면 쇠고기 한번 먹자고. 호탕 방역의 열혈 회장님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전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벌써 기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회장님은 운동장 한복판에서 게이트볼 채를 흔드시면서 기선제압을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회장님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우리 회장님 화이팅! 많은 할머니들의 하트 만발응원 속에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죠. 그때 갑자기 하늘이 공복에 우유 먹은 뱃속까지 우르르 꽝꽝대더니 비가 퍼붓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은 웅성웅성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죠. 아이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경기를 내일로 미뤄야 되는 거 아니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비가 와? 뭔 소리요? 기왕 하는 거 오늘 여기서 끝내버리자고. 어? 그래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날만 손가락이 되는 우리 회장님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이 정도 비야 장난이지? 해병대 훈련 때도 이 정도 비는 가랑비였어. 어? 그러니까 오늘 끝냅시다. 옳소. 김영감 말이 맞아요. 난 내일 교회 가야 돼. 난 손주 봐야 되는데 오늘 끝냅시다. 장례는 순간 오늘 경기를 끝내는 분위기 휩싸였어요. 근데 그때 90세 노인이 이보게 젊은 양반들 구석에서 최고령 90세 할아버지께서 쓰러질 듯 게이트볼 채를 지팡이처럼 짚으시며 힘겹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오셨어요. 뭔가 본인도 의견을 말씀하시려는데 입이 움찔움찔하자 성격 급한 회장님이 한껏 격앙되어 영감님! 영감님도 저희랑 같은 일 계시죠? 그죠? 네! 네! 그때 90세 할아버지 두 손을 게이트볼 채에 올리신 채 주르륵주르륵 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야! 넌 감기 들면 낫지. 난 죽어. 장대는 일순간 정적이 흐르며 숙연한 분위기로 연출되었고 어르신들은 한 분씩 해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게이트볼 대회는 결국 우천으로 다음날 연기됐고 저와 회장님은 삼겹살과 소주로 아쉬움을 달랬어요. 평소에 진짜 오글거리는 익명 친구가 한 놈 있습니다.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무작정 아무 택시를 잡아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데나 가주세요. 똥폼은 다 잡으면서 말이에요. 곧 아저씨가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대요.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딱 상상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도 약간 그럴 걸 의도했던 것 같은데 한참을 택시를 타고 달리다가 딱 멈춰서더래요. 친구는 괜히 우스해져죠. 생각이 잠긴 표정을 짓고 있다가 택시가 멈추니까 촉촉한 눈으로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는데 아저씨가 말했대요. 저기 저 은행에 볼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저씨가 은행 볼일 볼 동안 친구는 택시를 지켰대요. 자기가 아무데나 가달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아저씨가 돌아왔을 때 친구는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역시 우세져준 듯 똥품이란 똥품은 다 잡으면서 아저씨한테 말했대요. 아저씨 바다가 보고 싶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아저씨가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대요. 거기 도착한 곳은 인천. 분명 바다는 바다인데 문제는 바닷가가 아니라 웬 횟집 주차장에다 차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택시 기사가 거의 주인 아저씨한테 형 나 왔어. 아이고야 이게 이 시간에 일하라고 웬일이야? 아니 일하고 있어.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들렸어. 일을 하고 있어. 저기 손님 있잖아. 어 그러냐? 잘 됐네. 밥은 먹었냐? 먹었지. 요즘 경숙이는 어때? 공부 잘 돼? 그렇지 뭐. 택시 아저씨는 내려서 자기 형이랑 웃으며 떠들고 있었어요. 친구는 택시 뒷좌석에서 떨떠름이 혼자 남아있고 친구는 결국 거기서 내려서 바닷가까지 혼자 걸어가면서 정신을 차렸대요. 이제껏 여자친구랑 헤어진 뒤 가장 빨리 정신 차린 날이래요. 사연 진포 명품.